호주의 경제인들이 오늘 창원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4월 창원시가 호주를 방문해 방산과 수소 분야 정책과 기술력을 교류한 것에 대한 답방인데요. 특히 10조 원 규모의 호주형 장갑차 레드백 생산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캐서린 주한 호주 대사를 비롯한 한 호주 경제협력위원회 관계자들이 하나 디펜스를 방문했습니다. 호주 현지에 들어설 신형 무기 K9 자주포 시설을 둘러본 뒤 하나 디펜스 측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호주 방문단은 지난달 총리 선거 이후 미뤄왔던 호주형 장갑차 레드백 선정 등 한국 정부의 방위 사업 확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hat's an important milestone for Hanwha in Australia. That is the physical presence and now the location down in Geelong. I think it shows. 정부 to 정부 또 industry to industry로 이런 기회를 서로 만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호주 정부 측에서도 지원을 하겠다. 방문단은 호주에 610량 규모의 전동차를 수출하고 있는 현대 로템도 방문해 전동차 시승과 생산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현대 로템이 개발한 수소 전기 트램을 호주에 도입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벌이기도 했는데 호주 정부를 대신해 에너지 기업 관계자들은 그린 수소를 한국에 공급하기 위한 공급망 개발 등 한 호주 수소 프로젝트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We have the opportunity to cooperate, to combine our resources and our expertise to really create the energy sources for a low emissions future. 호주 연방선거 이후 첫 해외 순방 지역으로 창원을 택한 호주 경제인들의 이번 행보로 창원의 방산과 수소 기업들과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